다니엘 후아유 사무엘상 8장 5절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발에 저의 발을 묶고 주님의 기적의 손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